영주시 봉현교차로 인근에 카운트다운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내년 풍기인삼 엑스포 개최를 1년 앞두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선 겁니다. 영주시는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풍기면과 봉현면 일대 축구장 100배 크기인 8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엑스포 축제장을 조성합니다. 내년 9월 17일부터 24일간 진행되는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는 국내외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관련 상품 전시와 세미나,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객만 176만 명에 달합니다. 변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내년 인삼 엑스포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올해 풍기인삼 축제도 온라인 판매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우리 온라인 쪽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이 쏠리고 또 유통도 대부분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차제 뭐 어쩌면 내년 이 엑스포는 이번 그 축제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풍기인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인삼 요리교실과 아동미술공모전 등을 통해 사전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을 주제로 한 아동미술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2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돼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래 사실은 개최 예정이던 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가면 경쟁력이 더 치열해지겠죠. 가을에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인삼이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좋다라는 이제 시각을 전문 학자들의 이제 그 발표에 의해서 국내 최초의 인삼 재배지로 알려진 영주시 풍기읍.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대외 환경 속에서 내년 개최되는 풍기인삼 엑스포가 지역을 넘어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